저는 27세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대구 대학생 청년 정토회에서 집행부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활동하면서 힘든 적도 많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렸을 적부터 제가 꿈꿔온 거를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참 많이 긍정하게 되었고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대학생이었던 저는 건축학과를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취직하려다가 대표님의 권유로 1년 더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건축사무소에 취직을 하면 이제 너무 바빠져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토회 활동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무보조로 취직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1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네 앞가림이나 먼저 해라, 그러다 남한테 짐 된다, 잘난 척 하지 마라, 다른 사람 돕지 말고 네 엄마부터 도와라 그럴 거면 5년이나 비싼 돈 들여서 대학교에 왜 갔냐, 그냥 시집이나 가라 다 때가 있다,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저한테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대구에 저랑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제가 집에서 제일 돈을 적게 버는데도 얹혀 사니까 네가 집세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관리비 등등 세금 다 내고 있고 제가 집에서 가장 늦게 들어오고 제일 일찍 나가는데 집안일은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저만 집안일을 하거나 안 하면 이제 폭풍 잔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직해서 이렇게 직장 잘 다니는 동생이랑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거나 차별을 하시면서 저를 많이 구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좀 많이 괴로워하시고 정말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 정말 너무 듣기 싫고 아 제발 한번 했던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흔들리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엄마 말대로 좀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경력이 쌓이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학교에서 배운 거 다 까먹고 너무 대책 없이 이렇게 해도 될까, 그렇다고 내가 정토에 실무자 할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불안한 마음 들고. 근데 청년 활동하면서 제가 얻은 게 너무 많고 다시 입재하고 싶은 마음이 더 그렇게 뭐 건축사무소 가서 이렇게 취직하는 것보다 그쪽 마음이 더 커요. 제가 제 마음을 봤을 때. 그리고 스님 책에서 읽은 것처럼 좀 생계 유지를 위한 일은 최소로 하고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은데 그런 마음을 내면 3년 내내 다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싫고 두렵고 제가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 엄마한테 상처 주는 게 좀 미안하고 어머니가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데 아, 내가 엄마의 건강에 정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가 그걸로 협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네 때문에 내 병이 더 깊어진다. 그래서 좀 죄책감도 들고 답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엄마 말대로 촌에서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공부했는데 취직은 안 하고 봉사하러 다닌다. 그러면 어떤 부모치고 마음이 참 잘했다, 잘한다 이럴 사람은 100에 한 명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특별히 별난 사람이 아니라 그럼 대다수 사람이 그렇다. 그런 엄마 마음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란 건 뭐예요? 어떤 공부를 해나가려면 많은 장애가 있잖아, 그죠? 안중근 의사도 독립운동 할 때 가족들이나 부인이 찬성했겠어, 반대했겠어? 반대했어. 부처님 출가할 때는 반대해서 찬성했어? 반대했어. 다 반대했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세상을 위한 일을 하면 가족이 다 반대하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는 게 수행이잖아. 네.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는 데서 엄마가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 내가 꺾여서 새 속으로 돌아갈 거냐,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길로 갈 거냐 이런 생각을 평생 안 한다더라도 3년 하겠다 하면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거기에 엄마 마음을 이해하면 어때요? 네네 엄마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내가 생각해도 어느 누집 딸려인지 모르지만 그 요거도 뭐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어머니의 그런 비난을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다. 어머니가 그걸 나를 나쁘다고 괴로우라고 욕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로서 뭐 하라고 잘 때라고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잘 때라고 욕을 하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꼭 올바르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 어머니 마음이 선한 거는 맞지만 그것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머니는 태어나서 살은 게 그런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봉사라든지 수행이나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어머니를 이해하는 거하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하고는 별개여야 된다.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 선택이라는 거.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나중에 어머니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혼하라 그래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런 지금 가족관계는 심한 갈등이 생겼다 하면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버렸다. 정토에 가서 활동을 했으면 나도 저렇게 수행자가 되고 좋았을 텐데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버렸다. 이런 원망이 내 속에 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더라도 어머니 때문에 선택하면 안 돼. 그냥 내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되고 나오더라도 어머니 때문에 망설여도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의 반대는 그걸로 이해하고 어머니가 비난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내가 갈 길은 가. 그럼 내가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정도 난관도 없이 어떻게 가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눈물 흘릴 일도 아니고. 그래도 어머니가 강제로 손을 못 가가 집에 매달아 놓고 절에 와서 맥살 잡고 끌고 가고 그래는 안 하잖아. 그런 사람도 있어. 옛날에 우리 행자 한 사람 보니까 아버지가 저기 계단에 와가지고 절 계단에 앉아가 사흘을 집에 안 가고 거기서 단식 농사한 사람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게 큰 난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을 내고 항상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내고 네 하는 마음을 내고 그러나 내가 할 길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어머니 때문에 간다는 결정을 그냥 내가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이것이 좋아서 선택할 때 정토에 때문에 대표님 때문에라고도 하면 안 돼. 어머니는 반대고 대표는 권유가 있다. 그건 그냥 내 참고사항이고 선택을 항상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지 뭐 지금 어머니가 그 반대하고 욕 좀 하는 것 같고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꺼이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집세 내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시켜놨는데 밖에 가서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절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려면 아르바이트가 벌어가 집세를 내든지 어머니가 내지 마라 해도 내야 돼.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방을 하나 얻어가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집세 좀 내고 일 좀 하는 게 일이 많겠는지 내가 따로 사는 게 일이 많겠는지 어느 게 많을 것 같아? 저는 따로 나오고 싶은데요. 저 어릴 때 어머니랑 많이 떨어져 살아서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으시고 그로 인해서 좀 우울증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생을 자꾸 누구하고 연결시켜서 인생을 선택하면
나중에 다 원망이 생겨. 그러니까 나와서 사는 게 좋겠다. 20살 넘었죠? 네. 나와서 살고 네. 어머니는 가끔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돼요. 정을 끊을 때는 냉혹하게 끊어줘야 단념이 되지. 이렇게 미적미적하면 단념을 절대로 안 해요. 진짜 피눈물도 안 보일 정도 탁 아주 강하게 그렇게 탁 정을 끊어서 손톱도 안 들어가게끔 해야 이게 정이 끊어지거든요. 어머니든 뭐 부부든 뭐 안 그러면 늘 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을 끊으려면 운문사나 이런 데들어가 머리 딱 깎고 승력을 딱 떼가지고 완전히 포기하도록 정을 딱 끊어놓고 나중에 조용히 다시 나와가 정태와 살다. 그렇게 정을 딱 끊어놔야 돼. 그게 손톱도 이렇게 안 들어갈 만큼 접근이 안 될 만큼 딱 태도가 분명해야 정이 끊어지지. 안 그러면 이건 늘 약점을 자꾸 흔들거든요. 애도 엄마한테 그러잖아. 약점을 자꾸 흔들잖아. 울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렇게 약점을 자꾸 흔들잖아요. 정을 끊는 게 좋아요. 언제나. 정은 끊고 다시 집착이거든 그게. 집착은 끊고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집착으로 매이면 인생이 늘 이렇게 죽을 때까지 눈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파도 눈물 흘려야 되고 돌아가셔도 눈물 흘려야 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딱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이런 정도라도 나를 용인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완전히 정을 딱 끊고 절로 저는 출가해서 완전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출가해서 들어가려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아파서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여정관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정 그러시면 저는 딱 정을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정을 끊는다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야 돼. 울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